존경하는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 기호 1번 모경정입니다. 청원 당원 여러분, 청년 당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대한민국입니까? 정부 여당의 무능과 독단이 우리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정, 저출산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삶이라고 약속했지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필요할 때 그저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희망, 그리고 공정, 참여,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기회와 미래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끝없는 암흑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좌절하는 청년, 지역 소멸로 미래를 잃어가는 청년, 그리고 이 모든 문제로 미래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 우리 세대의 현실은 청년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단어를 뛰어넘은 우리의 다양성을 담은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모경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청년 당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고민, 우리의 꿈을 담은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동원당하고 병풍서는 그런 청년이 아닌 민주당의 중심에서 새로운 정치를 선도하는 청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경기도 청년비서관으로 일하며 440만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청년비서관으로, 보좌진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의 고민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정책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왔습니다. 그렇게 길러온 튼튼한 실전 압축 근육을 가진 저 모경정이 청년 당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정책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위원회의 당원 여러분이 직접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을 주도하며 그 결과를 당의 공식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당원, 기초 의원, 광역 의원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 정책이 되고 비전이 되는 진정한 청년 주도 정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목소리를 민주당의 핵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 오디션이라는 혁신적인 당직 선발 제도를 상설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능력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당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델리민주 채널을 청년 정치인 소통 플랫폼으로 대폭 강화하고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실제 정책과 당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전국청년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청년정치사관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실무교육부터 맞춤형 역량교육까지 세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진 채용, 공직선출 등 다양한 진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의무공천을 현실화하고 총선, 지방선거의 청년 공천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활동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청년들이 걱정 없이 청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모경정이 청년당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정치적 자산을 여기 계신 당원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청년위원장을 위한 청년위원회가 아닌 청년위원회를 위한 청년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그래야 했듯
우리 세대의 희망을 다시 한번 정치의 중심으로 만드는 그 길에 저 모경정과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가 되면 함께 꿈꾸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